88년도만 되면 그래도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좀 나아져요. 특히 올림픽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화, 유아국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3S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선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음반에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건전가요로 의무적으로 집어넣기 했어요. 공군가. 약간 군가 같은 거. 어허야 둥기둥기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그 부분 그냥 넘겨두고 그랬어요. 이상한 음악이 들어왔어요. 네. 아무래도 정권에서 이렇게 또 대중 어떤 가요 같은 거를 탄압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그래서 네네. 한 회차를 따로 만들자 그랬어요.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신군부 정권 집권을 하고 초기에 네네네. 사회 정화 운동이라는 걸 펼쳐요. 아. 그런데 왜 연예인을 정화해? 그러네. 진짜 사회를 정화를 하는데 연예인 정화 운동을 갖다 펼쳐요. 근데 그 용어가 너무 무섭다. 이때 당시에 이주일 씨, 뭐 네. 나훈아 씨, 네네. 심수봉 씨, 또 뭐 배삼룡 씨, 이기동 씨 이런 사람이 다 출연 금지돼요. 왜요? 이유가 진짜 웃겨요. 이주일 씨 같은 경우는 네. 퇴폐. 왜 퇴폐지? 너무 이렇게 바보 짓을 해가지고 웃긴다는 거야. 배삼룡 씨. 그때 당시 퇴폐 업사에 바보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실제로 그때 이유가 퇴폐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게 네네. 됐는데 이주일 씨가 머리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29만의 형님이.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이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박용식이라는 탤런트도 그때 출연 금지. 네, 그분. 그분은 연예인 정화랑 뭐가 문제야? 그분이 뭐 퇴폐야?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최근에 예. 요즘 그 문어숙회 소주 잘 먹거든요. 예. 그 당시 태어났으면 저 소주 문어숙회 못 먹었겠네요. 이런 우리한들이. 아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야. 근데 너무 이유가 어이없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 네네네. 그 당시에는 스타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네. 이 80년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조용필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그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70년대 후반서부터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딱 일단 떠놓고 그리고 나서 이 80년대에 창밖의 여자. 이 창밖의 여자가 이제 딱 뜨면서 그냥 조용필의 그 전성기가 그대로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어떤 많은 그 연예인들을 갖다 막 주무르고 막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공백기가 생겼을 때 네네. 엄청난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은 또 그 연예계 내부에서 이제 준비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연예계가 굉장히 탄탄한 토양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정권의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 이제 뒤에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겠네요, 그죠? 그래요.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서 준비했을 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 조용필 씨 얘기를 갖다 조금 해보면 조용필 네. 씨가 원래 처음 스타가 됐던 곡이 돌아와요 부산항이잖아요. 네네. 그 전에 원래 그 데뷔를 꽤 일찍 하시고 그때는 밴드 음악을 쭉 하셨었는데. 아시죠. 근데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갖다 취입할 즈음에 돼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때 그 제1교포들 중에서 조총련 계열의 제1교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줘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풀어주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고국당을 밟게 된 이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한들이 맺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딱 터진 거예요. 딱이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완전히 자기 얘기 같은 거죠. 그죠. 감정이입이 노래가. 되죠, 거기에. 근데 또 그때 당시 작곡을 했던 분이 네네. 그 돌아와요 충무항해라고 원래 71년도에 발표를 했던 곡을 요 제1교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또 부산항해로 가사를 다 바꿔서 조용필 씨랑 취입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일단 조용필 씨는 이제 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갈고 닦고 준비를 해가지고 창밖의 여자를 이제 79년대 발표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 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시대가 열리는데 창밖의 여자를 보면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에 어목했던 분위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특히 전라도에서 굉장히 이 노래가 히트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아주 사회를 옥죄고 또 어떤 연예계를 갖다가 막 짓누르고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곡, 자기네들을 위로해주는 곡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가 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밖의 여자를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 느낌이 예. 왠지 그런 군부 독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다시 아 진짜 그래요? 실제로 가사들을 쭉 듣다 보면은 창 밖에서 네네. 그렇죠. 죽은 자기의 가족들이 손짓을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소름 돋는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더욱더 많은 그런 한과 애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곡으로 더 사랑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수많은 히트곡들을 내죠. 네. 그 히트곡들이 또 그때 당시에 정서들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조용필 씨의 전성시대가 열리는데 조용필 씨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시대와 또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조용필 씨에 이르러서 한국의 가요는 거의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컨템포러리한 음악 장르들 다 섭렵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근데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창밖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노래를 불렀는데 80년대 그 당시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조용필 씨는 안전했나요? 안전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주로 이제 스타가 될 때까지 네네. 엄청나게 검열이 심했고 네. 또 억누르는 게 심했잖아요. 네. 그런데 79년 창밖의 여자 이후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팬들이 조용필 씨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디 뜬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리고 뭐 앨범 낸다 막 몰려가죠. 이런 조직화된 팬클럽의 최초. 그 힘이 무섭군요. 조직화가 예. 되면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당시 분위기면은 우리 형님께서 예. 뱅크하고 오늘 가서 그냥 밀어버리면 안 됩니까? 뭐 잘못했으면은?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조용필 씨는 나름대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 가사들을 써서 시비를 걸기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네네. 내용 안에는 지금 사랑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 형님께서는 뭐 시비 걸기 애매하면 그냥 시비 걸어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탱크로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네네. 정권이 빨리 바뀌지 않았을까? 더 빨리 바뀔 수 있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해놨을 것 같은데? 그 비공식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아. 그때 조용필 씨의 팬클럽이 5만을 헤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5만을 5만 못 밉니까? 5만? 여보세요. 5만을 한꺼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저 그 월드컵 경기장 여기에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차도 2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딱 밀러 갔다가 5만을 보고 왜 이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싶었어요. 예. 조용필 씨가 네네. 수많은 팬클럽들과 이 팬클럽들의 조직된 활동 때문에 네네. 쉽사리 건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는 나름대로 시대적인 정신을 구현한 가사들을 은유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앨범도 발매하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분의 뭐 1987년 서울 이런 것들은 거의 운동가예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가사도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가사들을 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팬클럽들이 조직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던 스타가 있어요. 이분이 심수봉 씨예요. 아~ 야~ 자, 이분 보세요. 심수봉 씨는 이제 원래는 데뷔를 꽤 오래전서부터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나훈아 씨가 이 공식적인 데뷔를 하기 전에 심수봉 씨의 노래를 듣고 너무 그 좋아서 아. 그 노래를 선물했다는 얘기가 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미 이제 음악계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 가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 가요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때 그 사람으로 그냥 공전의 히트를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막 팬클럽들이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네. 그때 12.6이 터지지 않습니까? 12.6이 터져서 그 자리에 대통령이 죽는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온갖 억측과 또 온갖 고생들, 고초들을 다 겪게 돼요.
아니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그것도 총으로 죽는 그러니까. 걸 봤으면은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불려다니면서 죄인처럼 취조를 당하고 그 취조 이후에는 또 언론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트라우마 치료를. 네. 그런 상태에서 사기꾼들에 대한 어떤 고통들도 많이 겪고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새로운 노래를 내면서 자꾸 재기에 몸부림을 치거든요. 초기에는 그래도 출연금지를 좀 당했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살짝 풀려났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무궁화 같은 노래를 갖다 냈을 때 살짝 풀려나요. 그런데 이 무궁화의 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다시 금지곡이 되고 출연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네네. 자기의 권력을 갖다 확장시켜야 되는데 네네. 박정희를 자꾸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또 희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87년에 가가지고 네. 이제 사랑밖에 남몰라로 다시 재기를 할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갖다 계속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아, 그럼 사랑밖에 남몰라로 이제 복귀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심수봉 씨를 보면은 정치 권력의 그야말로 희생양이고 이제 역사가 기록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1.6 사태 같은 경우가 없었더라면 네네. 심수봉 씨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초메이저급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전혀? 선생님을 네. 이제 뒤를 잇는 그런 초대형 스타로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이게 굉장히 전설 같은 얘기인데 네. 청와대 연회 때 나훈아 씨가 초청받아 갔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물레방아 도는 데라고 하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른 여자가 정말 아주 꼬마같이 생긴 여자가 하나 네.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그게 심수봉입니다. 그래서 야. 그때 곡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때 당시에 나훈아 씨가 인정했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 심수봉 선배님이 약간 비음?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비음을 잘 쓰시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지금도 심수봉 선배님을 따라하고픈 후배 가수들이 참 많으나 네네네. 아마 모든 후배 가수들이 인정할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도 심수봉 선배님만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전혀 다릅니다. 전혀 아니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진짜 사실은 한번 들어보고 그 싶어서 84년도에 네. 출연금지가 풀린 다음에 나와가지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내가지고 그냥 정말 전국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분의 비음과 또 굉장히 그 두터운 중저음까지도 그냥 우리가 맛볼 수 있었는데 그걸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남자는 여자 아니 그 사랑밖에 남 몰라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처음에서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간들어지죠? 간들어지다가 네. 사랑밖에 남 몰라 세게. 뭐 이렇게 예. 두 명의 가수가 부른 듯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 듯한 거기에 큰 마음 죄송해요 제가 흉내가 안 돼요. 아쉽다 진짜 근데 흉내가 안 돼 잘하신다. 근데 왜 남자는 배 여자는 한글을 안 부르시냐면은 이게 요즘 들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남녀 평등에 네.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노래라 그래가지고 네,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서 부릅니다. 어떻게? 남자는 배, 여자도 배.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아니 근데 정말 조용필 선배님도 그렇고 네네. 심수모 선배님도 그렇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이렇게 뭐 탄압도 받으신 것 같고 네네네. 뭐 피해도 입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음악할 수 있는 환경이 힘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의 가수들은 누가 검열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검열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냥 이런 편안한 환경에서 아, 오랫동안 가사 검열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아, 당연하죠. 아니 시민은 있긴 하는데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경우가 아,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죠. 음악적으로.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오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이 나올 수 없는 거는 저희도 참 반성해야 돼요. 심수봉 선배님이 왜 그 노래도 유명했지만 또 외국 곡을 변환했다는 노래도 있지 않나요? 심수봉 씨는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연주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아, 피아노 이미 처음에 네. 데뷔할 때부터 네. 피아노가 굉장히 수준급이었고 어. 그래서 어. 자기가 이 피아노로 마음껏 편곡을 자기에 맞게 합니다.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어떤 그 표현력에 맞게 편곡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 노래 아까 목소리 얘기했지만 목소리도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다 만들어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곡을 갖고 와도 완벽히 자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송이 장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심수봉 칸의 백만송이 장미는 다른 가수들이 흉내내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러시아 곡인데 네. 러시아 느낌을 살리면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끈끈함이 있는 그런 노래도 탁 뒤바꿔 놓는 건 심수봉밖에 못하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노래를 갖고 와서도 완전히 심수봉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그런 능력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대가수로서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선배님께서 박주희 씨의 노래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약간 스타일을 부를 것 같아요? 한번 정철규 씨가 해보시죠. 제 스타일. 신성호 선배님이 하면 청춘은 바로 지금 아 음이 그렇다.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네네네. 아무튼 스타를 만드는 것도 국민들이고 네. 그리고 또 명곡을 발굴해내는 것도 지키는 것도 국민들 팬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트로트라고 하는 이 장르를 이제 새롭게 그 힘을 주는 것도 부활시키는 네. 것도 곧 이제 우리 소비자 여러분 국민들 팬들의 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들 적극적인 의미에서 트로트를 갖다가 많이 질책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선배님들이 음악 활동 해왔던 걸 쭉 역사적으로 듣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문화와 가슴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주희 씨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온 국민이 또 트로트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세 명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토크 더 트로트!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